한지붕 두 가족, 두산과 LG의 3연전의 두 번째 경기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범석 선수가 스타팅으로 돌아왔습니다. 1번 홍창기, 2번 박혜민,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딘, 5번 문보경, 6번의 김범석, 손주영 선수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는데요. 시즌 1승 1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1번의 정수비, 2번 전민재, 전민재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2번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3번 강승호,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6번의 헨리 라모스, 4월 23일 NC전부터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잘 던졌고 지난 경기에서는 2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추후 LG 트윈스의 1선발감이고 잡아당긴 타구이,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준비원수 앞에 안타로 출루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지금 2번 타수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어요. 예, 밀어냈고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홍창기가 처리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발전하지 않겠습니다. 예. 3번 타자 강승호를 상대로 초구에 뛰었고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태그를 빨리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이브로 정수빈 선수가 이번 시리즈 세 번째 도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44번째 기록입니다. 걷어 올린 타구입니다. 우중간 높게 떠오른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강승호의 투런 홈런. 강승호 선수의 발전은 정말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노딩 그립이 나와서 그걸 본다고 강승호 선수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예. 그 틈새에 지금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강승호 선수가 지금 선제 투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시즌 9호 홈런이고요. 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습니다. 강승호 선수가 원래 파워에 있는 선수인데 약간 좀 타격이 거칠다 이런 표현을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올 시즌에 와서는 점점 더 안정세에 들어가고 미소가 그냥 밀어냈고 오른쪽에 빠른 타구 라인 안쪽입니다. 페어볼. 타구를 확인하고 2루까지. 김기현 2루까지. 송군 이제 시작. 1사 이후에 김기현의 2루타. 맨 끝에 살짝 걸렸고 우익수 잡아내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석에 들어와서 요소요소에 유격수적 오지환 유려한 동작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낚아챕니다. 실점을 막았습니다. 백조 한 마리 보는 것 같습니다. 문보경이 초구부터 돌려봤는데 왼쪽에 뜹니다. 드라이크수 조수행 잡아내면서 원아웃. 어린 시절에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김범석 선수입니다. 3루 쪽 느린 땅볼 타고 한 손 잡고 이효찬 1루에 투아웃. 경기 직전에 이제 해퍼 게임을 할 때 김범석 선수 이렇게 그 판다.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여서 참습니다. 맞으면 장타가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 순방을 보여주는 갔어요. 박동원 선수인데요. 주자 뛰었고 오지환이 한참 빠르게 1루에 도착. 스타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땅볼. 투수 쪽 느린 땅볼. 투수 잡고 1루에 강하게. 이렇게 3아웃. 경사였습니다. 예. 나가면서 때렸는데 2루 쪽 깊은 타구 막아놓고 1루 좋은 수비입니다. 자세가 약간 무너진 상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한 송구를 해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멈칫거리면 발빠른 타자주자인 정수빈 선수가 1루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예. 제 역할을 해주는 투수가 별로 없거든요. 4구째 스윙 삼진. 바깥쪽 변화구. 오히려 변화구가 다 덜 꺾인 부분이 타자가 더 볼이 많은데 이 타구 밀어냈고 다시 신민재의 버밍. 앞서보다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3자범 퇴 이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손주영 선발 투수입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신민재가 오늘 첫 타석에 나섭니다. 초고 몸쪽에 스트라이크. 타자들이 과연 이 최준호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예. 파울. 슬라이더. 타자들하고 조금 조금씩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울 팁 삼진. 원아웃. 아까
왼쪽 빠른 공에 결국은 빠른 볼을 앞세워서 제구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출루율 2위, 타석당 볼넷은 3위입니다. 루트에서 어구째 높은 공 끌려 나왔습니다. 또 속는 이유가 떨어뜨리란 신호. 기술적으로 받아 때렸고 높게 떠오른 타구 좌익수 조수행이 잡아냈습니다. 아이사 씨가 실타를 했는데 야기제 타고 자 벤트레그 멈춰놓고 일루에 성구가 높았습니다. 볼 뒤로 흘렀고 그런데 바로 빠져나왔는데 2루 기다리고 있죠. 최근 양의지 선수의 주루사가 조금 좀 있어요. 거리가 짧아져서 노볼 투 스트라이크 3구 내야 건너지 못합니다. 배시 살짝 쪼개지는 소리가 났고 유격수 오징환이 잡았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아, 역시 베이징 때 활약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김기현 선수도 활약 회상을 했습니다. 1, 2간을 뚫고 갑니다. 1루에 있던 양석환은 3루까지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센스 있어. 예. 들어 당긴 타구 베이스 맞고 튀어올랐어요. 3루자 허민. 두산이 기다렸던 추가 득점이 4회 초에 나옵니다. 유찬 선수가 초구부터 타자가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카운트가 여유가 있고 또 초구도 유인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초구 교본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예. 당했습니다. 아, 예. 조수행의 타구는 투수 손주영에게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3아웃. 사실은 충분히 경기를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오지현의 타구는 떴고 2루 스코어 비켜주고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까지 3루 갑니다. 3루 3루에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오지환 짧은 안타로 3루까지 콜이 들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이미 손을 빠졌죠. 들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콜을 했어요. 예. 지금 다고 합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수 막아놓고 이우찬 1루에 좋은 수비. 오늘 너무 좋은 수비들을 많이 보는데 1루에 정확하게 지금 송구를 하는 장면. 빠졌으면 한 점이 들어가고 다시 주자 노아웃의 2루 득점권이죠. 예. 예. 초고 때렸고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불러드립니다. LG 트윈스가 5회에 오늘 경기 첫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자가 1루에 나갔다는 게 중요해요. 슬라이더인데 예. 너무나 간결하게 지금 타격을 하는 장면. 선관이 좋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스타트 볼입니다. 볼넷입니다. 한복판으로 밑을 벌립니다.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오른쪽 안타요. 그리고 한번 떨어뜨립니다. 주자는 말루. 결국 최준호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왼손 투수인 이병헌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예.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원앤원에서 걷어올린 타구입니다.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정수빈 위치 포착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태업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 더 따라붙고 있는 LG 트윈스 한 점 차 경기입니다. 이변수의 희생 플라이 더 일어서지 않았고 바깥쪽 이 타구와 유격수 쪽으로 굴렀습니다. 이렇게 3아웃 결국 위기를 넘기고 있는 부산배였습니다. 배울 때 최대한 가볍게 들고 있다가 히팅 포인트는 힘을 좀 가하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왼쪽 트라이크스 미끄러지면서 그러나 글러브에서 빠져나옵니다. 한 베이스 손주영 선수는 6회도 마운드에 올라 있습니다. 변하고 돌려봤는데 센터 쪽으로 떴고 중견수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2구 1루 스킬 넘기면서 더블 양의지 3루 그리고
라모스는 2루까지. 라모스 정말, 2루타. 정말 절묘한 타구가 됐어요. 예. 완전히 타이밍이 늦었는데 그게 바운드가 크게 일어나면서 바깥쪽 높은 바운드. 오. 자, 맞고 굴절. 수비 방해가 네.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건드렸기 때문에 수비 방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지환 선수 쪽으로 타고 갔는데 어떻게 김태근 선수가 이게 피해 줘야 되거든요. 아웃 카운트 하나 늘고 양희 선수는 3루로 귀를 하게 됐고 김기현 타자는 1루에 갔습니다. 투투에서 끌어당긴 타고 3루수 숏바운드 잡아놓고 1루에 이렇게 이닝 종료됩니다. 계속 세 개 다 바깥쪽이지 않습니까? 안쪽에 던져서 장타를 맞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일발 장타가 있는 김범석인데 높게 옵니다. 1패가 세 차례가 있습니다. 70%의 도루 성공률. 뛰었어요. 그런데 걸렸고 2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병헌의 투투 피치. 몸쪽 뻥 받아 때렸는데 높게 떴고 내야 넘지 못합니다. 2루수 강승호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3아웃. 김유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대로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풀 카운트. 높은 공이 높게 오면서 자 배트는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밀어냈고 깊은 타구인데 2루수 따라가서 잡고 1루에 아웃입니다. 그 내야수들이 어느 각도에서나 이 스냅 수를 잘해야 합니다. 스윙 끌려 나왔어요. 스윙 삼진. 잘 루이로. 지난 주말 데뷔 첫 승을 기록했던 김태견 선수가 라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그과 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치기 좋은 것이었거든요. 이 공이 낮게 찍혀왔습니다. 원래 출루 박동원. 희생 번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스트라이크 존스를 벗어나네요. 번트 끌어치면서 됐고 투수 잡아서 1루에 희생 번트 성공. 박동원 2루까지. 밑에는 한복판 찍혀들어오면서 또 한 번 볼넷. 건드렸고 왼쪽 떴습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주자의 이동은 없습니다. 벨트 높이의 공 유도. 왼쪽 떴습니다. 좌익수 조수에 잡아냅니다. 지난 등판에서 시즌 첫 세이브도 기록을 했던 박명근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빠른 공에 역시 지지 않겠다고 돌렸는데 이번엔 떴고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이었는데 투볼 로우 스트라이크. 끌어당긴 타구는 유격수죠. 이렇게 박명근이 간단하게 3자보험 트윈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상으로 나가니까요. 오히려 지금 두산 베어스가 신인 선수도 그렇게 뭐 나이가 많은 선수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파울.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자원들이 튀어나오는 스윙 삼진. 훨씬 안정감이죠 마운드에서. 네. 슬라이드입니다. 한복판 147.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완전히 뺏으면서 카운트를 만들었어요. 투투에서 왼쪽에 라인 안쪽 페어볼 2루까지. 2루까지 문성주가 서서 들어갑니다. 최지강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6구 몸쪽에 깊습니다. 어떤 접근을 하게 될지 주자는 두 명입니다. 6구 바깥쪽 백끝에 걸렸고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거리 좁히면서 이렇게 1루에서 3아웃. 최지강의 웃음으로 8회 말 LG의 공격이 끝납니다. 4구 땅볼이 됐고 유격수 움직입니다. 오. 마지막 바운드 튀어올랐는데 떨어뜨렸습니다. 김진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시즌 도루는 한 차례, 도루 실패 한 차례 뛰었습니다. 타자는 당겼고 1-2간 열고 갑니다. 오른쪽 한타 이우찬 3루까지 여유 있게 도착. 1사의 주자는 3루 와일로 작전 성공. 주자 뛰었고 공은 중간 커트 도루 성공. 자동 고의사학으로 정수빈 선수가 1루에 나갑니다. 네, 대타 김재환. 그것을 누가 해내냐. 올 시즌 기록인데요. 홈런 7개. 초구부터 돌렸는데 높게 떠올랐고 중견수 얕은 플라이 다가오면서 잡습니다. 주자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수빈 선수는 높은 걸 때려야 되는데. 걷어올린 타구인데 왼쪽 좌익수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루에서도 달아나지 못한 두산배였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땅볼 이루스 잡고 1루에 땅볼 아웃카운트 2개. LG 트윈스를 아웃카운트 하나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다시 땅볼 이루쪽 강승호가 빈틈없이 막아놓고 1루에. 이렇게 어린이날 3연전에 첫 두 경기를 두산베어스가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산베어스의 선발로 나왔던 최준호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예. 또 마지막에 홍건희 선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할 때 한 점 차이인데 덮어세운 상황인데 그거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또 타격에서는 강승호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오늘 경기를 두산베어스가 이 어려운 상황, 부산 선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내네요.